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의원들과 지역 교수들까지 나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지역 위기까지 지적하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의회 앞에 나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의원들은 창원시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창원 지역 공작기계 업체의 경우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반을 대부분 수입하는데 98%가 일본산이기 때문에 일본이 제재에 나설 경우 지역 경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 기간을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국산에 도달해야 함을 천명하며 정부의 관련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대학 교수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80여 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경남지식연대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경제 제재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노동계가 서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대한민국 내부의 적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아베 내각 대응 경제 전쟁의 전선에 동참하라. 경제계와 노동계는 서로 양보하고 결속 단합하여 경제 침략 전쟁으로부터 산업 현장을 온전히 사수하라. 지난주 경남 지역 예술인들도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등 예술적 탄압과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또 경남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해주 등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곳곳에서 일본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많은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정작 광복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하죠. 오늘이 바로 그 빛을 되찾은 지 7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35년 일제강점기를 지나 독립된 나라로서 역사가 다시 시작된 날인 만큼 그 의미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복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직접 시민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일제강점으로부터 언제 해방된지 물었습니다. 광복절 기념해서 사진 같은데요. 74년 전인 건 아는데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광복절인 것 같아요.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해는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1945년이요. 광복절과 관련된 사진. 1945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이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경술국치일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아, 있어서는 안 될 날이네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아니요, 못 들었어요. 나 처음 듣는다는 것 같은데.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경술국치일.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날짜는 물론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년도가 몇 년도였는지도 물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쯤 알고 있습니다. 73년? 아, 100년? 100년? 1919년입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 시민 대부분이 정확한 날짜를 답하지 못했지만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시원하게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인터뷰 중 만난 시민 모두가 다행히 정답을 외쳤습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의 의미는 무엇인지 돌발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빨간 거는 행운이고
이거는 뭐예요? 네, 빨간색은 네, 저희 지도로 봤을 때 이제 북한이고 밑에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는 것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태극기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 하지만 모두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경남 20여 개 학교에서 일제 잔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4월 도내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잔재 청산 대상을 조사한 결과 22개 학교에서 교과와 교목 등의 친일과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학교에서는 일본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이나 조경수목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6개 학교가 일제 강점기 교장이었던 일본인 사진과 우길기를 배경으로 한 졸업사진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목과 교과 사진 등을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10년 넘게 공예학교라는 오명을 쓴 양산 소토초의 이전 문제를 두고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지 않았던 가운데 최근 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단 속으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단에 갇힌 소토초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지난 4월. 박종원 도교육감이 소토초 부지를 감정평가하겠다는 말을 한 뒤부터였습니다. 두 달 뒤 실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서 학교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만 인사 등을 이유로 양산시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최근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단 속으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단기 대책에는 통학버스 두 대를 지원하고 학교 지킴이 한 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학부모 차량을 위한 별도의 승강장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인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산시가 지금의 소토초 부지를 먼저 매입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지원청이 내놓은 대책은 단지 짧은 기간에 학부모의 마음을 잠깐 달래보고 그리고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채 이 시기를 무한정 늘리는. 도교육청은 지난달 소토초 이전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했습니다. 지역에서 재원을 마련해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학교 이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소토초 이전 문제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고성의 관문에 있는 경상남도 관광정보센터가 관광객 발길이 뜸해지며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된 지 9개월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쓰레기가 나뒹기는 유령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흉물이 된 관광정보센터를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창원과 고성을 잇는 국도 14호선에 위치한 경남관광정보센터입니다. 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지만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겼고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며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폐쇄 사실을 모르는 일부 관광객들은 관광센터를 찾았다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요 지역 사람들은 뭐 다 아니까 안 가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서 안내도 받고 뭐 이것저것 팜플렛 같은 걸 보니까. 문제는 폐쇄된 센터가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정보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센터 주변에는 이처럼 각종 해갈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자동차 용품부터 담배꽁초, 먹다 남은 생수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관리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오래된 일부 데크가 부서진 채로 방치돼 안전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광센터를 관리하는 경남도는 폐쇄 9개월이 지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관광센터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고성군과 협의를 통해 용도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용도로 지금 하려고 고성 그 부지가 고성군일 거라서 예. 고성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를 안내소로 다시 개소하고 그러진 않을 예정입니다. 경남에 만들어진 1호 관광정보센터인 경상남도 관광정보센터.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사이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열사병으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시민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소방 구급대원들의 하루도 분주해졌습니다. 전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햇볕이 뜨거운 오후 2시. 소방 구급대원들은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순찰을 나갑니다. 연이 30도를 웃도는 기온 속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온열 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2시라서 제일 더운 날씨인데 피시면서 가세요. 여름철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또 다른 곳은 피서지. 구급대원들은 피서객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법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지난 12일까지 발생한 온열 환자 수는 1,483명. 지난 10일 거제 장목면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 김모 씨가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등 올해만 9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날도 많이 덥고 이제 온열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날씨를 확인하셔서 그날의 기온이 많이 높으면 야외 활동 가급적 삼가해 주시는 게. 7월과 8월 온열 질환과 관련해 전국 119 안전센터의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불볕더위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 구급대원들의 하루도 쉴 틈 없이 바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 측정을 피해보고자 하는 생각이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피를 뽑아 음주운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 출근길, 오가는 차량들 사이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어집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03년부터 08번까지 면허 정지고요. 08년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측정, 수치가 나올 때까지 측정될 때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측정을 머뭇거리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단속 현장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 공수사업법 시행 전보다 한 60%에서 5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만 드셔도 이제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도로 위에서는 여전히 아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 8일 인천에서는 20대 남성 김모 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놓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했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명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합니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 등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개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사실상 호흡 측정과 체열 결과만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 당시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에 그 술을 마셨음이 명확한데 술을 다 깨고 경찰서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술 안 마셨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아닌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측정 수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언제 술을 마셨고 어떤 술을 마셨는지를 추적 수사를 하고요. 점차 강화되는 음주 단속. 경찰은 앞으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음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제 뒤로 배가 한 척 보이시죠? 이 배는 해양경찰에서 사용하는 고속 방탄 선박인데요. 최근 경남의 한 중공업에서 이 배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J 헬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동 프로젝트 강소기업이 힘이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의 주요 먹거리인 조선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 중공업을 소개합니다. 서해상 치안 임무를 맡은 중형급 고속 방탄 함정이 완성됐습니다. 해양경찰에 발의될 이 함정은 K6, M60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선체에 방탄 설비 등을 갖춘 55톤급 특수선입니다. 지난 2017년 휴먼중공업이 해양경찰에 특수기동정 두 척을 수주했고 지난 13일 2년 만에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함정, 항공기 등이 해양 전력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기동정의 임무는 대터로, 해상 경호 등 경비 작전 수행과 다양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 경비 함정 중 처음으로 방탄 시험에 통과한 방탄판과 해상 화재 진압뿐 아니라 불법 어선 퇴치에 사용할 강력한 소화포도 설치됐습니다. 또 가벼운 알루미늄을 사용해 수심 1m 이하 얕은 바다에서도 시속 74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소형 선박이지만 이번 함정 제작을 위해 모든 기술력이 투입됐습니다. 이 업체에서 건조 중인 선박들입니다. 배 표면이 모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 연료가 적게 든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신 고속정을 만든 기업은 2008년 설립된 알루미늄 선박 전문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알루미늄 선박이 일반 선박에 비해 1.5배 정도 더 비싸지만 자체 가공 기술을 개발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알루미늄은 경량화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선박의 이제 직진성, 그다음 이제 회전성, 그리고 보건성이 우수한 선박으로 변형 방지용 용접 기법 이런 게 연구 개발돼서 저희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게 좀 우수한 저희 휴먼중업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전 선박 설계를 했던 나영우 대표이사는 가볍고 빨라야 하는 어업 지도선 등 100톤급 이하 관공선과 어선 등을 공략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조선업 경기 침체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2012년 19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144억 원으로 6년 만에 8배가 뛰었습니다. 차별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출발했고 왜 일반 중소기업에서 방위산업 물량을 생산을 못하겠느냐 굳이 그 보안을 요하는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중소기업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 제작에 들어간 배만 5척. 이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특수 기동정을 섬이 많은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속 방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는 걸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동남아 더 나아가서 좀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 빛이 서서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선박 차별화를 견인하고 있는 휴먼중공업. 경남의 미래인 조선기자재업을 이끌어갈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오전 열린 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이 2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6월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 2,4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단속에서 모두 20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반 행위가 심한 65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로 보면 경남에서 김해업체가 37곳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습니다. 경남 지역 다중이용시설 두 곳 중 한 곳이 화재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까지 경상남도가 도내 다중이용시설 13,505개 동을 조사한 결과 한 가지 이상 적발된 곳이 50.9%인 6,871개 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이었고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 불량 등은 개선 유도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경남도는 중대 위반 사항 7동에 대해 과태료 부과 4건, 입건 2건, 기관 통보 1건 등 법적 조치하고 나머지 기관은 시정 토록했습니다. 김해시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자 수가 8월 현재까지 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명에 비해 61%가 넘게 줄어든 수치로 올해 폭염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5월과 6월에 4건이, 7, 8월에 17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해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407곳 운영하고 버스 정류소 21곳에 얼음 비치, 공원 내 안개 분수와 이동식 폭염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 폭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추석 명절 특별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경남 도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두 달 안에 NH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시민이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한 김해 시민은 15만 509명으로 지난 2014년 1월 10만 명을 넘어선 뒤 5년 만에 5만 명이 늘었습니다. 성비로 보면 여성과 남성이 6대 4였고 연령별로는 20대 35%, 19세 미만 29%, 40대가 14% 순이었습니다. 최근 창신대학교를 인수한 부영그룹이 내년도 모든 신입생을 우정장학생으로 선발해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계열에 따라 1년간 572만 원부터 최대 836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경남도 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희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부영그룹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창신대학교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지역 대학의 만남을 두고 도민들은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자, 부영그룹의 창신대 인수 배경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요즘 학력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지방대학이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창신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어려운 상에 놓였는데 네? 이런 상에도 불구하고 부영그룹이 이제 창신대학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이제 부영그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준근 회장이 평소에 교육사업,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중고등학교도 인수하고 네. 그다음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대학까지 인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영그룹이 이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창신대를 인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 언론이라든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려를 제기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이제 부영그룹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이 건설 사업인데 네. 여기에 최근 보면 이제 부실 공사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자 보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론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준근 회장이 4천억 원대의 네. 그 횡령과 배임 혐의로 그 재판을 받았고 5년 선고가 떨어졌는데 곧바로 이제 보석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예. 이것을 두고 이제 사회에서는 뭐 항재 보석이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그룹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런 예. 그 이미지 쇄신 전략 차원에서 대학을 인수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그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준근 회장이 취임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보석 상태인데 이렇게 자유로운 외출이 좀 가능한 겁니까? 예, 이준근 회장은 작년 2월에 그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그 구속 기소가 됐고요. 법정 구속도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심 재판 중에 병보석, 건강상의 이유로 병보석이 됐었고요. 네. 1심 재판부는 그 이준근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럼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어권의 행사 이유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선고를 하면서 기존에 병보석이었는데 일반 보석으로 또 완화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예. 병보석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병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반 보석으로 되면 주거지 어떤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외국 출장이라든지 그런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만 이제 법원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창신 행사에도 충분히 참석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일부 일각에서는 이제 이준근 회장 보석에 대해서 뭐 황제 보석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법률상 원칙적으로 보석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나라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풀어준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보석이 된 상태에서는 원칙적 자기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다 모든 게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어떤 행동의 자유가 제약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오나라 재판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봐가지고 재판 진행에 상관없다, 오나라 재판 진행에 뭐 하대기 사유가 없다라고 보고 나서 풀어줬다면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간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황제 보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은 뭐 다른 문제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그동안 창신대는 재정이라든지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국내 뭐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부영그룹이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네. 학생 이 인재 양성에도 좀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높은데 실제로 대학 출강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창신대가 지난 한 90년에 창신 전문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4년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아무래도 현재 그 수험생 인구가 좀 출생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지역 그 특히 이제 사립대 위주로 아무래도 지금 수험생이 수입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창신대도 어떤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현재 좀 대학 운영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학 환경 운영 환경이 어렵다는 건 신입생이 적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운영된 학교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영건설이라는 다소 큰 재계의 기업이 창신대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정이 풍부한 기업이 학교를 인수한 만큼 뭐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정 지원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또 현재 재학생들, 뭐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학금 및 재정 재원 지원이 모자란 부분이 또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학교 비전을 확보하고 선도할 만한 어떤 재정적 바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2020년도 내년 신입생 또 전원을 장학사로 선발해서 1년 동안 그 등록비를 네. 면제해주겠다,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부영건설의 이중훈 회장이 어떤 본인의 그만큼 의지가 있다 이런 진정성을 알아달라 막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한 신입원 이사장과 또 이성희 총장 역시 부영그룹 이사장, 부영그룹 이중훈 회장의 어떤 경영 철학을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서 창신대를 뭐 강소 대학으로 운영하겠다 어떤 그런 포부를 밝혔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창신대가 이런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는지는 도민들께서 잘 한번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재정 부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다른 우려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 교수님께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타작을 좀 거론하기가 조심스러운데 학교가 있는 게 이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대학은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지만은 또 지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대학이 사라진다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남대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그 서남대가 폐교가 되고 난 다음에 대학 주변이 항폐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대 상권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거기 이제 그 하숙이나 자취를 한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빈 집으로 그냥 유령집으로 맞습니다. 이제 변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남대 주변 일대 다 유령집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비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예. 이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부영이라는 그룹이 창신대학을 인수를 한 것은 지역 사회에 뭐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또 이 대학이라는 곳은 교육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그런데 이제 대학이 또 교육 사업 말고 수익 사업을 하기도 꽤 좋은 곳이에요. 예. 이게 만일에 그 주객이 전도가 된다면 네. 이게 또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컨대 제일 쉬운 그 사업 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은 이제 그 건물도 새로 증축돼야 되고 개부수도 네. 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룹이나 회사가 그 사업을 맡게 된다면 예. 뭐 이것 또한 이제 수익 사업으로 변모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또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네. 학교가 그 방향을 틀기 시작해 버리면 이거는 또 지역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주의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향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날 취임식을 보면서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한마평도 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신입업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또 이중근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노인회 관계자가 왜 학교 이사장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을 두고 진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그 대학의 이사장이나 총장은 그 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이사장이나 총장을 맡고 계시는 게 그 네.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수 출신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신입범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입니다. 보면 그 함안 부근수 통영 부시장, 차원 부시장을 여기 마셨고 네.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일을 하신 분은 아니시죠. 그리고 이제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하셨는데 또 이제 현재는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그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좀 그 한 가지 지켜봐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중근 회장이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예. 이런 연으로 그 신입음 현 이사장께서 이 중대한 그 직책을 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이 신입음 이사장의 과거 이력 경력을 보면 부영그룹의 사업 정체성과 어느 정도 좀 그
그 목적성이 좀 많이 부합되는 점이 보여요. 네. 이런 점을 두고 계속해서 뭔가 인수하는 데서 아주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신뢰있고 투명한 대학 경영으로 앞으로 좀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도민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죠. 경남도와 지자체의 대일본 조치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도의회 초강수 조치가 눈에 띄는데요. 자, 두 건의 조례가 추진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보복성 경제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경남도도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경남도의 김용진 의원은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초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위해 물질 검사를 규정한다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예.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그 해양 누출 사태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한 차례 추진되긴 했지만 발의되지 못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어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이에 따른 대응 조치로서 이제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예. 자, 조 교수님께서는 지난 이슈토크에서 이번 조례와 관련된 내용 한번 언급한 바가 있으신데 실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조례안이 꼭 일본 그 경제보복 조치의 대응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의회가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관해서 또 먹거리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우리 그 도나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그 급식을 위해 가지고 친환경 급식, 유기농 급식을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뭐 일환으로 저는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네. 방사능 검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 또 나이가 어릴수록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 발판이 바로 이번 조례 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가 꼭 우리 그 일본의 경제 그 보복 조치 문제의 일환으로서 국한할 필요가 없이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추진이 되면 좀 촘촘한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일부 학교에 대해서 급식 식자재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안에는 현행 그 검사 체계를 활용해가지고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모든 대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강화된 검사와 즉각적인 공개 사후 조치가 담길 예정이고요. 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 대상을 넓혀서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뭐 방사능 검사 외에도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조례 추진은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얼마나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일단 이제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사능 오염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그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그 검사를 강할 지금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지역적 차원까지 확산이 된다면 지금 이제 경남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지만 경남뿐만이 아니라 타 강력의회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경제적 부분에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라는 그 이미지가 방사능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네.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영향을 좀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맞불 작전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주요 소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가지고 다수 수출 품목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자기들 물건을 우리에게 파는 데 있어서 그 통과 절차를 매우 번거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일본의 대무역국 중 그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국가였었거든요. 이제 일본 저출에서 그 등급을 하향시킨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에서 이제 그저 그런 나라로 격하를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일본과 무역을 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업 특성상 어떤 원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재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소재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로부터 그런 걸 수입해 와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반제품이나 안제품을 만들어서 제3의 시장인 중국에 대해 미국에 파는 어떤 제조 구조였었거든요. 예.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제조업에 사실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 검사 등 수입을 까다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명분이야 사실 우리도 당했으니까 너네도 당해봐라라는 게 명분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네. 효과 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아픈 만큼 일본은 아플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과 아마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당내당이가 떠나서 국내 많은 기업과 어떤 국민들,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가지고 외교적 정치적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시민단체에서 이런 노노재팬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예. 지자체가 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 노재팬보다는 노아베를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베가 미운 거지 그 일본 국민들이 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베를 비롯해서 우익 정치 세력들에게는 강경한 입장을 우리가 그 표방할 필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지자체를 좀 두고 보면 지자체 교류 중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자체 교류 속에서 우리의 지금 심정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일본 국민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 감정을 갖고 있고 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오히려 가극상 문제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 또는 시민사회의 교류 속에서 좀 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잘 되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관계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을 조금 중시해 가지고 양 국민들이 양 그 지자체 또 포함이 되는데 더 많은 교류를 해가지고 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우리가 그 지자체 교류를 중단하거나 유보시킬 필요는 없다.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조례가 추진되면서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의 입장일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일본산 식자재 필터링 더 촘촘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2011년 아까 말한 후쿠시마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오염수가 대규모 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지고 수입 금지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해가지고 WTO 제소를 한 바람에 결국 그거는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그건 수입 금지가 맞다라고 해줬는데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후쿠시마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일본 전체에 대한 어떤 식자재에 대한 검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지속적으로 먼 곳에 대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입장에서 어찌됐든 성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우리 2세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검수는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방사능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그 조례는 아까 그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취지 자체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걱정한다는 거긴 한데 네. 그게 하필이면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이게 조례안이 와가지고 취지 어떻든 모양새는 약간 조금 정치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가 돼버려가지고 좀 안타까운 네. 사실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일본산 식자재에서 엄격한 어떤 검수가 필요는 하겠지만 또 이러한 논리가 양국 간의 신뢰 구축에 약간 또 장애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에 대해서 너 방사능 못 믿겠다. 이렇게 보이면 뭐 우리나라 방사능 거라 보는 거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추후적으로는 좀 양국 관계가 좀 더 오늘의 대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치적 논리가 조금 깔려 있지만 아이들이 먹는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례 추진은 순조롭게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 조례 추진을 하신 분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고 그다음에 그 경남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이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례는 뭐 그 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나왔던 도민들의 일본산 급식 식자재에 대한 요구가 약간은 어부지리의 형태로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대일본 대응이 있을지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성적 판단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